경찰청입니다. 지난 13일 이곳 경찰청의 조사실에서 의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. 일반 신문에는 단 한 줄의 기사로도 실리지 못한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. 기영재 씨는 진술을 하던 도중 살해되었습니다. 경찰이 체포한 살인 용의자는 바로 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현직 경찰 박모 씨였죠. 박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에는 기영재 씨의 사인이 된 독극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박모 씨는 지난 2년간 대포통장 차명 계좌 등을 이용 매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모종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이 드러났고요. 누가 왜 이런 거액을 현직 경찰에게 계속 지급했을까요? 박모 씨는 체포 직전 모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 내용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 기사님, 저 ***인데요. 문제가 생겼습니다. 누가 제 집을 털었어요. 하드도 싹 다 털렸고요. 아무래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.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. 나 당장 튀어야 되겠으니까 도와주세요 좀. 잠깐만 박 형사, 이거 지금 무슨 조언하러 하는 겁니까? 이 통화에서 나오는 오비서란 분이 박모 씨와 만나는 장면입니다. 공교롭게도 그 오비서란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.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문식 후보 밑에서 20년 넘게 비서 일을 해온 분이죠. 김문식 후보와 오비서, 이 두 사람이 기영재 씨가 납치당했던 그날 그 시각, 그 건물에 출입했던 모습 역시 저희가 입수했습니다. 경찰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취합, 현재 수사를... 저희는 그 수사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며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보고 있었어? 영재가 죽었네. 알고 있었어? 당신 괜찮아? 말 못했어. 당신이 알면 놀랄까봐. 그래서... 혼자 있고 싶은데. 명희야. 부탁이야.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도 신문에 이름 한 줄 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겠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우린 당신을 기억합니다.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